두산베어스 코치 최경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멘탈 어프로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멘탈 어프로치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석에 들어가야 상대 투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이론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히 타격에 있어서 90%가 멘탈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0%는 메케닉 쪽으로 기술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90%는 멘탈 어프로치가 제일 타격에서 중요하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10%의 기술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로 안타깝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가짐이 첫 번째예요.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결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안타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삼진을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없어야 돼요. 나는 지금 저 투수가 던지는 볼을 최대한으로 강한 타구로 보낼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긍정적으로 확실히 좋은 결과가 많이 오는 거를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마음가짐이 불안한 마음가짐 아니면 네기티브한 마음가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거. 어떤 볼이든 나는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고 나는 네가 던지는 어떤 볼을 강한 타구를 날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결과가 안 좋을 때 항상 내가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 폼이 내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을 대부분 해요. 폼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코치들이 폼을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고 시합 중에 폼이 바뀐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준비라는 거는 투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 투수가 나한테 어떻게 공격을 하고 나한테 어떻게 승부를 한다는 거를 조금은 준비를 해놓으면 훨씬 더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대기 타석에서의 저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수의 공을 타자가 많이 보면 볼수록 그 투수볼을 치기가 유리해져요. 어떤 공을 던지는지 어떻게 던지는 공에 내가 타이밍이 맞는지를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안에 들어가서는 공격적으로 충분히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수가 연습 투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수시로 타이밍을 미리 밖에서 맞춰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준비가 미리 되면 안에서 공격이 쉬워지겠죠. 내 폼. 폼이 어떤지. 내가 지금 뭐가 그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투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거든요. 결국은 그게 멘탈 어프로치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폼이 처지고 뭐 방망이 끝이 처지고 돌아나오고 지금 시합 중에 그걸 신경 쓴다는 자체는 벌써 투수하고의 싸움에서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성인들도 타석에 나가서 우리 프로선수들도 타석에 나가서 어떤 주문을 하게 되면 지금 투수와 집중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자기 폼이나 코치님들이 얘기하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타격에 집중이 더 안 되겠죠. 근데 하물며 어린 선수들이 지금 공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폼을 지금 어떻다 타석에서 하나하나 일구마다 지시를 한다는 거는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선수를 더 발전시키려면 게임 동안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그 선수를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본인이 내가 오늘 첫 타석에 이랬고 두 번째 타석에 어땠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요게 그 선수를 더 발전시키는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폼은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장 강하게 스윙할 수 있는 폼이 자기 폼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도 자기가 가장 강하게 힘있게 스윙을 하라고 하고 그 스윙에서 공을 정확하게 맞추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일괄적으로 다 선수들을 시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나 둘 해가지고 뭐 다운으로 치게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조금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선수들이 가장 힘을 쓸 수 있고 가장 강하게 돌릴 수 있는 폼으로 시작을 해서 그 폼으로 공을 정확하게 맞추고 힘있게 돌릴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 폼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카운트에 실투를 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통계학적으로 공을 다섯 개를 던지면 두 개 정도는 실투가 들어온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 타자들은 실투를 치는 거예요. 투수가 정말로 코너코너로 던지는 공은 쳐도 좋은 타구가 안 나오고 그리고 확률적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카운트가 유리할 때 우리가 공격을 하게 되면 투수가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을 공격적으로 쳐야 저희 타자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공격적으로 미리 투수에 대한 정보나 타이밍을 미리 잡아놓고 타석에 들어가서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치는 게 타자들한테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투스트라이크가 됐을 때 그때 저는 투스트라이크의 어프로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통계학적으로 투스트라이크가 먹게 되면 1할 6푼 정도의 타율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떨어지는 타율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건 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첫 번째 유리한 카운트에서 대신 투스트라이크가 됐을 때는 투스트라이크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미국 야구도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메이저리그 야구도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투스트라이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스트라이크 어프로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눈의 흔들림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드는 타자들은 그거를 좀 더 줄여서 눈의 흔들림을 적게 하고 상황적인 배팅을 연습돼 해놓으면 그 상황이 오더라도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당황도 안 되고 왜냐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습 배팅 할 때도 작전에 대한 배팅도 하고 그 다음에 투스트라이크 어프로치에 대한 배팅도 연습을 해놓으면 실전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멘탈은 준비. 준비가 되면? 네네. 상대를 이길 수 있다. 준비가 돼야. 근데 그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이밍도 준비가 빨리 돼야 되고 절대로 타이밍이 늦게 되면 준비를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타석에서 투수에 대한 그 타이밍도 있겠지만 내가 항상 어떤 공격을 할 때 준비를 빨리 해놓고 대처를 해야 결과가 더 좋다는 거죠. 네. 아, 일단은 그 시선 처리가 투수의 전체적인 모양을 먼저 첫 번째 시각적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요. 이제 투구에 들어가면 이 얼굴 쪽 그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모자 쪽을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에 이 손 쪽으로 시선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때 가상으로 네모난 상자 안에 이 던지는 손의 모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연습할 때부터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손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물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것보다는 가상으로 그 네모난 상자 안에 손이 들어왔을 때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그거를 보게 되면 미리 알고 치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준비가 빨리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확률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미리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마이너리그 시절에 그거를 훈련을 받았던 건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아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훈련을 좀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선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는 좌익수와 중견수에 있는 그 거리, 예를 들어서 98m, 110m, 그 숫자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좌우로 왕복 20번, 그걸 최대한으로 빠르게 왔다 갔다를 확인하면서 눈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 훈련이 있고요. 네. 그 훈련이 끝나면 바로 중견수랑 우익수, 마찬가지 98m, 110m, 거기를 또 눈으로만 네. 왕복 20번, 네. 그 훈련을 한 다음에 중견수에 보면 대부분 그 태극기, 봉이, 깃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멀리 있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먼저 맞추고요. 그 다음에 그 포커스에 왼쪽 부분에다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요. 그러면 엄지손톱과 멀리 있는 포커스를 교대교대로 왔다 갔다로 20번. 그걸 왼쪽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부분에다 갖다 놓고 엄지손톱, 그 다음에 포커스. 그걸 20번 정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위아래에 떨어지는 변화구에 대한 아이 트레이닝이 될 수 있고요. 아까 같은 훈련은 속구에 대한 옆으로 왔을 때 눈 훈련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꼭 이 훈련은 빠지지 않고 하게 되면 6개월, 1년이 지나면 훨씬 더 이 눈이 빨리 공을 쫓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투구 인식에 대한 훈련도 요새 굉장히 좋아진 프로그램도 많고 컴퓨터로 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하게 되면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투구 인식에 대한 훈련도 투수가 실질적으로 던질 때 피칭을 하거나 아니면 배팅 훈련을 할 때 도움이 되는 훈련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시합 때 실전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야구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지도자라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부터도 그렇고 네. 예, 우리 지도자들이 노력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우리 선수들한테 지도를 해야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하고 지도자로서의 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코칭을 안 받고 그냥 선수가 하는 게 저는 더 선수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배운 선수가 오히려 나쁜 지식을 가지고 나쁜 코칭을 하는 코치한테 배우는 게 더 안 좋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해서 좋은 지도자로서 좋은 코칭을 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영어로 얘기하면 No coaching, better than bad coaching. 네, 그래서 네네 그렇게 얘기해 싶어요. 나쁜 코치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예 안 배우는 게 자기 혼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저는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든 물론 안 하시지 않겠죠. 노력하고도 하겠지만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그 선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연구하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선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 야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거기서 기초가 탄탄하게 잘 되고 올라와야 프로에서 좀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프로에 와서
다시 폼을 교정하거나 또 굉장히 힘들어요. 예, 기본기가 잘 안 돼서 올라오게 되면 폼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밑에서 좀 잘 이렇게 보살펴가지고 올려 보내주시면 굉장히 우리 야구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들 많으시고 지도자들 화이팅.